안녕하세요. 포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뜨둥 계속해서 이제 우리 분수함수의 부정적분에 관한 것들 이리 와봐. 가장 중요한 분수꼴에서의 부정적분, 적분은요, 분모에 있는 걸 미분한 결과가 분자에 들어가 있다. 이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 형태에 맞춰져 있는 것들은 매우 간단한 적분이 돼. 어떻게? LM 절대값 분모 플러스 C,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형태의 모습에서 이제 이렇게 딱 예쁘게 형태가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분수함수들, 그러한 분수함수꼴을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분자분모가 당연히 차수가 있다면요, 차수를 비교해 보라고. 차수,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커나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 여기서 분자의 차수를 어떻게 차수를 다운시킨 다음에 적분하세요. 요 문제를 앞선 유형에서 공부했지, 맞지? 자, 이번 유형은 이겁니다. 자, 이 형태가 아니어서 그래서 어떤가 분자 차수, 분모 차수를 봤더니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누고 자식할 것도 없는 거야. 이 상태인데 저기 있던 fx1, f'x 적골이 아니어서 적분이 잘 안 된다 라고 할 때는요, 예, 어떻게 명심해라. 분분수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가지고서 쪼개서 ln 적분을 하는 걸로 이용한다. 그래서 ln 적분을 이용한다 이거지, 그치? ln으로 적분한다. 다시 한번 요 형태면은 땡큐. 아닐 때는요, 분자분모에 있던 차수를 비교해.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 분자 차수를 다운한 다음에 적분할 것. 다음에 이 형태가 아닌데 그래도 분모의 차수가 더 커서 더 건들 것도 없어, 이럴 때는요, 예, 뭐가 떠올라야 돼? 분모수 형태로 변형시킨다는 점, 별표빵,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쵸? 약간 스킬이 필요하니까 좀 천천히 강의하도록 할게.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자, 부정적분 인테그랄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분의 얼마야? 2x요? 2x. 이걸 한번 적분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봤더니 분수꼴 요금 2분했던 2x 플러스 3인데 2x까지 굿굿굿인데 플러스 3이 없잖아, 이 젠장. 플러스 3이 없어서 선생님 플러스 3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요? 아니야, 이 상수항은요 실수배 정도까지는 우리가 끄집어내고서 실수해주면 되는 건데, 특이하게 적분할 때는 이 상수항 숫자 하나 플러스 1을 모르는 거 하나, 아주 고춧가루 하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적분을 곤란하게 만들어. 지금도 2x 플러스 3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ln 절대값 분모로 끝나는 건데 지금 3이 없어서 되게 적분이 안 되는 상태다. 적분이 그렇게 안 되는 상태라면 이제는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2차니까. 그쵸?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공부 했던 내용도 아니야. 나눌 것도 없어. 그렇다면 남는 게 뭐야? 예, 부분분수 형태로 쪼개서 띵킹한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래봐. 이건 이제 요 분모가 인수분되니까 액불이 여기까지 일단 가능하지. 요 분모수 이렇게 쪼개는 거 여기까지는 가능했어요. 그쵸? 요걸 쪼갤 때 말이다. 쪼갤 때 여기가 숫자 상수라면은요, 쪼갠 다음에 적당히 뭐 실수배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맞춰주겠는데 말이야. 끄집어내고.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문자인 x가 있어. 그쵸? 자, 주목해. 여기에 이렇게 2차야 1차야 여기 분자가 1차로 되어 있다면요, 요 분모수 쪼개는 방법 다음과 같이 쪼갭니다. 기억해 둬야 돼. 얘는요, 인테그랄 x 플러스 일단 여기 x 플러스 더하기로 할까요? 더하기로 합시다. 더하기 빼기 상관없어. dx 한 다음에 여기다가 ab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세요. 혹시? 일단 분모 쪼갠 다음에 ab 이걸 기억하시라고. ab 언제 2차 1차일 때 요건 별표 빵 알고 있어야지만 부분무수를 쪼갤 수 있습니다. 분모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더하기 형태로 이렇게 쪼개서요, 쪼개놓고 여기 ab 상수상수 맞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 분모는 곱해주면 나왔잖아. 크로스 올라가면은요, x에 관한 몇 차? 1차씩 나올 거야. 그 1차씩이 2x가 되도록 항등식을 엮어주면요, 1차항 같아, 상수항 같아. 따라 어떻게?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a값, b값 구할 수 있다. 항상 이 형태로 우리가 쪼갤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 형태로 쪼개는데, 이게 1차 이하일 땐 가능하거든, 분자가 1차 이하일 때는. 따라서요, 1차일 때, 상수항일 때는 그냥 막 대충 맞춰가지고 실수해주고 끝났던 건데, 여기가 1차식일 때는 반드시 플러스 ab. 이렇게 놓고 a값, b값 구한다는 점. 반드시 A값, B값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다음 과정에는요, 요거는 이제 분자 봤더니 분모는 됐죠. 분자가 AX 플러스 2A 하고요. 다음 여기는요, 크로스 BX 더하기 B요. BX 더하기 B니까. 이게 지금 요기 있던 놈의 분자야, 분자. 정리해주면은 add of BX 하고요. 플러스 얼마? E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이놈이 지금 얼마가 되는데 빰빰? 예, EX가 되어주면요. 그러면은
분모는 곱해도 됐고요. 크로스 올라간 게 이놈인데 요놈이 여기 있던 분자, 원래 있던 분자 2x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항등식의 원리, x가 항등식이니까 여기 있던 a 플러스 b 요놈이 얼마면 돼? 요놈이 2가 되면 되겠죠? a 더 b가 2가 되면 되겠고 상수항 2a 플러스 b는 얼마입니까? 0이죠. 0, 그쵸? 2a 플러스 b가 0이니까 선생님이 앞서 언급한 대로 미지수 a, b 두 개, 식 두 개, 1차항 같아요. 상수항 같아요. 항등식의 원리, 식 두 개니까 a 값, b 값 구할 수 있다. 빼주면 어떻게 되면 빼주면요. A는 마이너스 E. A가 마이너스 B는, B는요. 4 나오네요. 그쵸? A는 마이너스 B는 4니까 요놈이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1차 분모 형태로 쪼개지면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요. 뭘 쓸 수 있어요? 네. LN으로 적분할 수 있죠. 왜냐면 요거를 미분한 결과가 1이니까 마이너스 E 끄집어내버리고요. 바로 LN. 절대값 분모 갈 수 있지? 얘도 이거 미분한 결과가 1이니까 4 끄집어내고 플러스 얼마야? 4 한 다음에 LN 절대값 분모 할 수 있죠? 플러스 C 이렇게 1달러 됐습니까? 네, 정답은요 저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더하기 4 LN 절대값 플러스 E 더하기 C 답 몇 번? 빰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이 형태 끝났습니다. 분수꼴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유명한 꼴 FX분 F'X 이 꼴이 아니야. 이 꼴이 아니야. 3번에 LN 절대값 분모로 적분이 않는다면 그 분수꼴의 문제가 차수가 어떤지 살펴서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은요. 나누어서 묶어 나머지 분자의 차수를 다운시킨 다음에 우리 앞선 유형처럼 문제 풀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분모가 더 큰데도 이런 꼴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꼴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뭘로 변형할 생각을 한다? 분분수로 변형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특히나 2차 1차 할 때는요. 요거 인수분해 시켜놓은 상태에서 1차로 쪼개놓고요. 여기 어떻게 A, B 미지수 설정한 다음에 분모는 됐고 크로스 올려가지고 항등식의 원리로 식이 1차항 같아요. 상수항 같아요. 식이 두 개니까 A값, B값 구할 수 있어서 예쁘게 쪼갤 수 있는가. 여기까지도 깔끔히 정리해두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